생생한 라이브 현장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 멘사 노트 998회 로또 분석 같이 해보실래요? 아, 지난 997회 로또 당첨 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16번, 7번, 4번, 44번, 24번, 14번, 보너스 번호 20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멘사 노트의 형제수에서는 16번, 7번, 24번, 14번이 잘 나왔습니다. 멘사 노트는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그래도 스터디하는데 교재는 필요하니까요. 멘사 노트 5탄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com 또는 네이버 밴드 멘사 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2길 특급 빠른 등기로 필요하신 분들께 멘사 노트 5탄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멘사 핵심 노트는 우리 멘사 노트의 핵심입니다. 핵심 매뉴얼 이제 체크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멘사 패밀리 분들이시라면 멘사 핵심 노트 이제 꼭꼭꼭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사 노트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유튜브 라이브 TV와 네이버 TV의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동시송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시간 되시면 쉭 놀러 오셔서 멘사 스터디 재밌게 함께 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네, 그럼 998회 로또 적용 회차 체크해보겠습니다. 매주 6회차 이내에 당첨 번호들과 보너스 번호들을 멘사 노트만의 패턴법으로 분석해보는 겁니다. 998회 로또 적용 회차 깔끔합니다. 6회차 997회, 996회, 995회, 994회, 993회, 992회 6회차 당첨 번호들과 보너스 번호들 네, 멘사 노트만의 패턴법으로 잘 체크해보겠습니다. 998회 로또 집중 적용 회차 체크해봅니다. 멘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 멘사 노트만의 패턴 분석법 이제는 이 베이스 캠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멘사 초이스 1입니다. 전전 전회차 995회 집중 분석 회차 6회차 짝수 회차 992회 집중 분석 회차 997회 전회차 집중 분석 체크 멘사 초이스 2입니다. 998회 짝수 회차입니다. 996회 994회 992회 짝수 회차 연결고리 집중 분석 체크 멘사 노트만의 세 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세 개의 시그널 번호를 집중 분석 체크하는 멘사 초이스 3입니다. 그래요. 이번에 996회 15번이 있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 자, 원 플러스까지 한번 체크해볼까요? 원수와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같이 나와있으면 완전 중요한 회차입니다. 995회 39번과 보너스 번호 7번이 있네요. 집중 분석 체크. 992회 20번과 네, 26번이 있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 자, 이렇게 자 멘사 노트만의 패턴법은요. 자, 이렇게 체크한 멘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와 함께 멘사 당첨 패턴 매뉴얼의 법칙 12가지 물론 체크하는데 요즘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멘사 포인트 빅3, 멘뽀3 그리고 멘사 깜프의 법칙까지 자 교집합 시그널이 많이 잡히는 수가 고정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998회 로또 분석 멘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멘사 패밀리 분들께서는 꼭 끝까지 다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멘사 데자뷰 회차도 역시 체크해 드리니까 참조 체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998회, 998회는요, 이제 로또 복권의 역사적인 한 획을 긋게 되는 천회를 네, 2회차 앞두고 있는 겁니다. 998회, 999회 지금 현재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요. 네, 맞습니다.
장기 미출연소와 장미수가 과연 998회, 999회 언제 출연하는가. 그리고요, 네, 번호 때입니다. 로또는요, 네, 맞아요. 어렵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814만 분의 1이라는 1등 당첨 확률이 쉽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자, 하지만요, 1번부터 45번 사이에 당첨번호 6개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그쵸. 자, 그리고 멘사 노트는요, 매주 50분의 1 안에서 당첨번호 6개를 우리 베이스캠프 안에서 다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눈치게임입니다. 로또 복권은요, 네, 수동 선택은 철저하게 눈치게임입니다. 자, 6회차 이내에 당첨번호들과 보너스 번호들을 보면 로또 복권의 알고리즘이, 네, 어느 정도 복선과 암시를 깔고 있다. 네,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네, 보시다 보면 앞으로 나올 당첨번호들을 어느 정도 흘리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눈치게임의 핵심인데요. 자, 당첨 확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와 분산 투자로, 네, 진, 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해보고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번호 때입니다. 번호 때, 물론 멸 번호 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자, 번호 때, 보통 10회차에서 번호 때가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자, 이번 990회부터 997회 사이에 번호 때는요, 한 번호가, 네, 한두 개가 아니라 3개, 4개까지 나오면은 번호 때라고 하는 건 아시죠? 993회, 14번, 18번, 16번, 10번 때가 나왔군요. 994회, 1번, 3번, 8번, 번호 때가 나왔어요. 단번 때. 그쵸? 자, 이제 자, 보면은 40번대, 30번대, 20번대가 998회, 999회, 그리고 1000회까지 자, 나올 번호는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온 수조합이 우리한테는 기회의 회차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맞아요. 이번 주도 경우의 수를 보긴 하지만, 자, 일단 분산 투자를 어떻게 잘하는가가 이번 주는 최대 관건입니다. 6개 당첨번호 줄을 잘 세워보자고요. 자, 날짜 시의성, 음력 시의성 체크해봅니다. 양력 1월 15일입니다. 아, 그래요. 15번의 짝꿍수 3개가 눈에 띕니다. 네, 이 안에, 그래요. 자, 이 안에서 당첨번호가 끌림수같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1번의 짝꿍수 하나 역시 체크를 해보고요. 1번의 거울수 45번의 짝꿍수 하나 역시 체크해봅니다. 자, 음력 12월 13일입니다. 네, 12번의 짝꿍수 1개나 12번의 거울수, 네, 34번의 짝꿍수 4개 역시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의 짝꿍수 4개 중에서도 나올 만한 숫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맨짝요 콜라, 맨사 짝꿍수 요원들 집중 수조합 콜라보. 네, 요즘 들어서 맨사 노트는 과학이다, 맨사 노트의 짝꿍수는 과학이다라는 게, 짝꿍수 한두 개에서 당첨번호가 3개, 4개, 5개, 심지어 6개까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최종 수조합 하실 때 맨사의 짝꿍수 한 두 개 정도를 콜라보해서 수조합을 해보시는 거 아주 좋은, 네, 최종 수조합의 방식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 역시 멸 번호 때. 자, 로또 복권은요, 절대로 우연히 당첨번호 내지 않습니다. 자, 멘뽀3의 핵심이 뭔가요? 멘사 포인트 빅3. 그렇죠. 첫 번째 당첨번호들의 짝꿍수들, 보너스 번호들의 짝꿍수들, 2월수들의 짝꿍수들 집중적으로 보는데, 자, 이제는, 네, 이 짝꿍수만 볼 게 아니라 양옆 이웃수의 짝꿍수들, 그리고 이 짝꿍수의 거울수의 짝꿍수들만 볼 게 아니라 양옆 이웃수들의 짝꿍수들. 자, 그렇게 해봤자 50분의 1 안에서 승부수를 거는 겁니다. 814만 분의 1 생각한다면, 네, 이 정도는 해야죠. 그쵸? 아셨죠? 자, 첫 번째 당첨번호 997회부터 보면 16번, 6번, 29번, 24번, 6번, 20번. 네, 그래요. 40번대가 일단은
눈에 띕니다. 그쵸? 30번대도 눈에 띄고요. 997회 역시 30번대가 멸했고요. 자, 그래요. 996회 40번대 멸했고 995회도 40번대 멸했고 994회 40번대와 10번대가 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너스 번호도 역시 이번엔 집중적으로 보세요. 보너스 번호 20번대가 네, 3개나 하나, 둘, 셋, 4개나 포진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30번대가 멸하기도 했고요. 네. 자, 이게 뭔가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쉽게 그냥 넘기지는 못합니다. 자, 10번대가 또 번호대로 나오면 야, 이거 뒤통수 치는 건데, 그죠? 자, 그래도 경우의 수와 분산 투자로 일단 체크하면서 자, 장기 미출연수, 장미수 끝물에 단번대 나올 번호가 지금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요. 오, 놀라워라. 네, 정말 이 번호가 나오는 순간이 우리에겐 굉장히 유리한 네, 회차가 될 겁니다. 오, 놀라워라. 정말 놀라워라. 그쵸?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예, 지금 6회차 적용 회차를 보면요. 24번이 2월수로 참 많이 나옵니다. 그쵸? 네, 이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쵸? 24번의 이웃수가 23번과 25번이고요. 24번의 거울수가 22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로열 패밀리 6형제 네, 끌림수 중에 굉장히 강한 끌림인데 지금 6형제 중에서도 안 나온 번호들 네, 있습니다. 그쵸? 이거 꼭꼭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998회는 999회, 자, 이 2회차, 1000회는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998회, 999회, 자, 금요 특집에서 집중적으로 네, 캐낼 겁니다. 6개 당첨번호 캐낼 거니까 네, 금요 특집만큼은 방송 다시 보기로 꼭꼭꼭 네, 체크해 보시면서 최종 수조합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998회 로또 당첨에 도움이 될 만한 맨사 데자뷰 회차를 지금부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데자뷰 회차 지금 몇 주째 계속되고 있지만 네, 아주 운이 좋은 경우에는 네, 데자뷰 회차에서 당첨 번호가 다 나오기도 하고요. 네. 보통 한 4개 정도의 양옆 이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맨사 3 쿠션 전략 뭔지 아시죠? 최종 수조합할 때 내가 생각하는 최종 수조합 이 번호로도 네, 수조합을 하지만 이 번호의 거울수로도 수조합을 하셔야 되고요. 이 최종 수조합에 넣을 이 번호 네, 고정수 양옆 이웃수로도 수조합을 해야 됩니다. 아, 맨사 3 쿠션 전략 네, 최종 수조합의 핵심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998회 데자뷰 회차 970회부터 봅니다. 21번, 28번, 11번, 36번, 16번, 9번, 보너스 번호 5번 순으로 나왔고요. 962회 봅니다. 34번, 28번, 43번, 1번, 31번, 18번, 보너스 번호 40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952회를 봅니다. 41번, 24번, 33번, 12번, 4번, 22번, 보너스 번호 38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맨사의 데자뷰 회차는요. 우리 1년 365일 매주 매일 밤 맨사 스터디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 그리고 네, 최종 고정 수로 생각하는 부분들 비교 분석하면서 데자뷰 회차 네, 참조하시면서 998회 진중하게 최종 수조합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마음으로 꼭 눌러주시고요. 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까지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끝까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사 노트는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스터디 하는데 교재 필요합니다. 맨사 노트 5탄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com 또는 네이버 밴드 맨사 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필요하신 분들께 맨사노트 5탄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멘사 핵심 노트는요, 우리 멘사 패밀리 분이라면 진짜 이젠 완전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우리의 공식들이 다 언급돼 있습니다. 멘사 노트 5탄은 좀 빠져 있잖아요, 그쵸? 자, 이제 멘사 핵심 노트로 네, 매뉴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멘사 노트는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됩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 시간 되시면 휙 놀러 오셔서 멘사 스터디 재밌게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자, 이제 998회, 999회, 그리고 역사적인 로또 복권의 한 획을 그을 새로운 시작, 리셋, 1000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98회, 무난히 제발 로또가 뒤통수 치지 말고 그냥 나올 장미수 끝물 내 무난한 패턴법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굉장히 유리하고요. 자, 998회에서 한 번 더 꼬고 마지막 999회에서 선물을 주실 건가요? 아, 그러지 마세요. 네, 998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들 끝까지 진중하게 수조업 체크 잘 하셔서 네, 경우의 수 분산 투자, 네, 그리고 웬만하면 도담 삼봉 전략, 네, 반반 치킨 전략으로 내가 생각하는 고정수의 거울수나 양옆이웃수까지도 수조업에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또 알고리즘 통계 분석 실전 프로그램 멘사 노트는 늘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들 힘내시고요. 조금만 더 노력해 보자고요.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아, 건강 조심하시고요. 요즘 같을 때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우리 2022년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네, 꼭 좋은 일 많으시고 상박하시길 기원 드릴게요.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